이 장애인의 날이 이게 뭐 축복받을 일도 아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아픔의 날인데 그런 어떤 그런 날에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약을 발표하고 그런 쪽에 활발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뭐 먹고 놀고 이런 행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아프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의 좀 일자리라든가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권리중심 일자리 같은 이런 일자리도 좀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